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지난주 예고한 바와 같이 가디언 테일즈 3주년 기념 오프라인 행사가 공개됐습니다. 디어 나이츠란 이름의 행사로 준비되는 이번 행사는 7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콜라보레이션 카페 무펑카페 서교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유명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과 다양한 콜라보를 해온 곳이며 우리에겐 가디언 테일즈 굿즈 판매를 담당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가디언 테일즈 측 참석자는 드디어 신임 디렉터 김부강 디렉터님께서 참여할 예정이고 이번에도 역시 김정민님께서 사회를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일 주요 행사로는 하나, OST 재즈 공연, 둘, 2023년 로드맵 개발 진행 상황 및 추후 개발 방향성 발표, 셋, 행사 참여 신청 시 기입한 사전 질문 내용 답변 및 당일 현장 질의 답변, 넷, 3주년 콜라보 카페 예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해서 당시 김상원 디렉터의 장판퍼 퍼포먼스로 빗상원으로 거듭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 김부강 디렉터도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또한 콜라보 카페를 함께 여는 줄 알았는데 콜라보 카페 운영과 디어 나이츠 오프라인 행사는 별개건이었나 보네요. 참여 신청은 20일부터 25일까지 인게임내 노출되는 배너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초청 대상 추첨 기준을 만족하는 유저 중에서 추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와 함께 3주년 기념 팬아트 공모전에서 에픽상에서 유니크상을 입상한 5명의 금손님들 역시 특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어 나이츠 행사는 카카오 게임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중계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 당일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방송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